네, 오늘은 전시회 1일차입니다. 지금 시간은 전신쯤 됐는데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요 오늘 카라티 레드백이 저희 오늘 단체복이고 엠스톤 IP 월 사진입니다. 네, NDS 솔로. 네, 이제 CMS. 네, 이제 솔로 한 대 설치됐고요. 저희 장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 및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가 이제 한 채널에 이제 카메라 1024 채널까지 출력이 가능한 레드백 VMS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장 분배 서버. 둘이 이제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VMS의 저장 분배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CMS 통합 관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뽀유 24베이 MVR이고요. 그건 이제 투유 8베이짜리 MVR입니다. 그리고 페일오버 서버,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MVR이 이제 전원이 꺼졌을 때 이제 그대로 불러오는 엑시스 AI 지금 연동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오면 여기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IP월에다가도 요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빨간데 요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침입에 요렇게 노란데 요렇게 이제 나오게 해놨고요. 지능형 뭐 연동입니다. 지금 저희 전시회장 설치된 IP월에 1500채널 정도 띄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CMS 통해서 지금 프리셋으로 저장을 걸어놨고, 그러면 1500채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500채널이 금방 표출이 됐고, 지금 한 모니터당 25채널씩, 모니터 총 60장 500채널이 띄어져 있습니다. IP월에 이렇게 영상이 많이 띄어져 있는데 이게 가끔 눈에 피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기 조절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F 누르시고 여기 하단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모니터 밝기라고 있습니다. 밝게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많고요.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네. 어, 요거는 지금 모니터 밝기 0. 이제 25. 계속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50, 75, 100. 200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200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밝게 주고. 네, 야간 모드도 있습니다. 야간 모드 하면 이렇게 약간 주황빛, 빨간빛으로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엑시스 POE 앰프인데요. 이 POE 앰프에 라이브 방송과 녹음 파일 방송을 송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MS 화면이고요. 지금 이제 스피드돔 카메라와 POE 앰프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동된 화면에서 F4번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게 이제 탁상용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에서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녹음 파일 방송을 제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비상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 파일 방송 송출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엘슨의 거주민입니다. 엘슨은 올해는 20년 된 회사입니다. 여태까지 2년 전부터 이렇게 베이스를 마치고 지금 본사 직원들 모여서 여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이수빈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진선 영상 문책임 부사장님 우리 지연이 대표님 어유 누구야? 아 이사님 일하시는 분들이 알았네. 아유 우리 김영민 아우 잘생긴 어유 뭐야? 항상 이러고 있네. 여기 우리 딩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